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지프 랭글러 차량입니다. 2016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74,000km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은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본넷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넷도 봤을 때 스크래치나 크랙 보이지 않고요. 범퍼 쪽 보겠습니다. 보면은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이 관리 상태 좋습니다. 운전석 앞쪽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휠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면은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보면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뒤쪽 해보겠습니다. 휠 상태 마찬가지로 좋은 거 확인되고요. 도어 쪽, 그리고 뒤에 보면은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내부 보면은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도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면은 휠 상태, 네,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보조석 측면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면 문콕이나 스크래치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면은 휠 4쪽 다 관리 상태 좋습니다. 이제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74,505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블랙박스, 그리고 밑에 보면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화면 보면은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되고 있습니다. 밑에도 쭉 보겠습니다. 1열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에 보면은 2열에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 상태 보면은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중앙에 보면은 수납 공간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여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여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탈 없습니다. 차량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지프 랭글러 차량이었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